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 시간에 아트 엄마님 채널에서 깃털 그리는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저도 오늘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여기, 이렇게, 멋있죠? 아트 엄마님이 진짜 아프셔가지고 손에 테이핑 하셨는데, 너무 멋있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좀 고수 같지 않나요? 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깃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끝에는 조금 빼주고 하고. 여기는 검은 깃털, 블랙 깃털. 여기는 솜털처럼 여기는 살짝 생겼죠? 생겼다가 정면에서 깃털이 생기죠? 깃털을 좀 화려하게 그리면 좋겠는데 화려하게 잘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흰이는 이게 힘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위에는 살짝만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거 이쑤시개 핫바 먹은 건데요. 이쑤시개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쓴 볼펜 근데 가끔 나와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어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왜 나오지? 괜찮아요. 어차피 검은색? 검은색 깃털이니까. 저번에 서련님이 좀 길게 찍어도 영상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 목소리 길게 해서 정상 배속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자꾸 저희 친한 구독자님들은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좀 빨리빨리 했거든요. 자, 밝은 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은 조금 털이 길쭉길쭉하죠? 잘 나오겠죠? 자, 이제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명암을 멋있게 한번 넣어봅시다. 짠짠짠짠. 이따가 이 가운데 뼈대 같은 거는 연필로 살짝 해줄게요. 이 하얀 줄 나오는 거 봐. 보시죠? 이게 아트 엄마님이 알려주신 다스 볼펜으로 그린 다음에 하면 이렇게 예쁜 하얀 선이 얇게 아주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부드럽게 일단 이 가운데도 한번 살짝
등함님이 이거 깃털도 그려보라고 이렇게 또 좋은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예쁘게 되는데. 다시 또 주계로 외곽은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조금 나오죠? 이렇게는 좀 더듬게 봅시다. 이거 다 찍고 나면은 아쉬운 데가 항상 남더라고요. 그릴 땐 잘 안 보이는데 찍고 나면 아 이게 좀 더듬게 할까 막 그런 게 살짝 생겨요. 예쁘죠? 감까지 좀 해볼까요? 주계로 살짝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약간 흥얼거리는 거는 뭐 이렇게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깃털 보니까 새가 생각나죠? 있는 새 파랑새 이렇게 정말 좋았는데. 여기는 좀 깃털들이 어때요? 지금 보슬보슬한 보온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좀 얇은 솜털 같은 따뜻한 털이 나이스요. 이건 부드럽게 이렇게 주위로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어우 괜찮다. 많이 해야 되겠어요. 괜찮네. 오 괜찮네요. 이거 다 의도한 거예요. 이게 동물들도 자기 살아가는데 참 다 필요하게 과학적으로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도 아주 우습게 극복하는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쵸? 어우 진짜 괜찮죠? 콜라도 괜찮나? 좀 반사되는데? 이제 그만 해야겠어요. 맞죠. 참 잘한다, 그죠? 와우, 이거 진짜 멋있는데.
아트 엄마님 수업을 받아서 잘 그렸는데. 그죠? 좀씩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죠? 항상 배워야 돼. 응? 배우면은 쌓여요. 그만 해야 되겠다. 그죠? 잘못하면 돈 망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됐다. 그죠? 한번 털리고. 원기둥이니까 약간 원기둥 느낌 나게 색도 이쁘지만 이렇게 털 하나 자체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봐요. 이게 딱 발라졌어도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 잡아주면 얘네들끼리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날아갈 때도 이게 방수? 뭐 그게 빈질처럼 되는지 이렇게 발라지도 이렇게 만져주면은 싹 달라붙어. 신기해. 그거를 컨셉으로 뭘 발명해도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럼 더울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열어놓고 추울 때는 싹 이렇게 비벼주면은 싹 이렇게 바람 안 통하게 딱 막아주고 그런 옷 만들면은 잘 팔릴 것 같아. 그죠? 야, 이렇게 지워주고 오늘 많이가 좀 멋있죠? 전문가 같아. 네.